네, 이번 보니까 Hi, I'm calling for Sam Perkins. 지금 Sam Perkins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예요? Sam Perkins랑 통화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Just a second. 잠깐만요. I will go blank him.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해주겠다? 전화 연결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네. 자, 전화 연결해주니까 뭐 get him, ask him, take him, answer him.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얘는요, 그걸 챙기세요. 이제 뭘 챙기시냐면, 그 end라는 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생략이 된다는 거. go and get. 가서 get him 불러올게요. 요건데 이게 지금 뭘로 바뀐 거냐? go get으로 바뀐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거 지금 동사가 두 개잖아요. 예, 왜냐면 이거는 구어체 표현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동사가 두 개인 것이 가능한 이유는 원래는 go and get인데 and가 생략된 거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et의 뜻은 데려오다가 뜻이 되겠죠? 가져오다, 데려오다. 그래서 답은 뭘로? 이제 A가 되겠고요. 오케이. 예, 별로 이제 에너지 쓸거 없고 그냥 이거 이대로 그냥 알려주시면 돼요. I will go and get it. 그러니까 이거 자체.